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일주일의 피로를 웃음으로 싹 풀어드리죠. 헤이 헤이 헤이. 무슨 또 꽁트의 명가예요. 예, 어쨌든 오늘 또 엄청난 꽁트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봐도 친근하고 반가운 안방스타 김지영 씨, 정준 씨 함께 네, 환영합니다. 좀 사진 주시고.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뵀어요. 네. 아, 저는 좀 친분이 있으세요? 어, 그럼요. 같이 드라마도 찍고. 굉장히 이뻐하는 동생이에요. 예. 네. 네. 아니, 진짜 김지영 씨는 되게 이뻐하는 동생처럼 정준 씨를 대하는데, 정준 씨는 동생처럼 대하고. 아니, 그나저나, 헤이 헤이 헤이의 김지영 씨만 나오면 항상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대박.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그, 굉장히 귀여운 그 고릴라 고릴라 이 제스처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주위 분들 반응은 어때요? 가족분들 뭐 친구들 이제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집에서는 쫓겨날 뻔했어요. 밖에 나가서 집에서 하든지 사지 마라. 근데 저번에 찍은 꽁트는 생활의 피예요. 그래요? 장난이 아니고 오늘의 꽁트는 그 우리가 꽁트 명예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 고기에 올려도 될 만큼의 대작이라고 그럴까요? 이야. 정말 한 치에 팽팽하게 백열구도. 예. 이야. 정말 찍으면서 정말 실제 드라마를 찍는 듯한. 예. 일단 대본이 길었어요. 대본이 길어가지고 10쪽짜리였죠. 네. 네. 시작이네요. 한 4, 5쪽은 편집당한. 대본이 길면 그래요, 사실. 제가 4, 5쪽짜리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떤 작품이 4, 5쪽짜리인지. 네. 오늘 4, 5쪽짜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요, 우리 정준 씨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헤이헤이를 너무 사랑해주고 헤이에 대한 순수한 애착, 그것만 갖고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로 오셨다고요. 아 근데 그 나오게 된 경로를 정말 궁금해요. 정말 그냥 전화 받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8개월 동안 쉬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8개월 만에 방송이 처음이에요. 아, 헤이헤이로 컴백하시네요? 좋은 컴백이네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김지영 씨가 헤이헤이헤이 첫 번째 작품 골라주시죠. 수상한 가족. 가정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모험을 갈까? 간판 꽁트이자 최장수 꽁트인 수상한 가정부. 신기하게도 회비 거듭할수록 정말 인기가 많아져요. 신기해. 원래 끝발이 좋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오늘 내용도 어떻게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가요? 그럼요. 오늘 드디어 종수 씨가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져? 알아차립니다. 이야. 네. 정준 씨 때문에 좀 더 정체가 그렇게 밝혀진 것 같아요. 제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 그때 찍을 때는 마지막 회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수상한 가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자, 수상한 가정부 언 14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이고, 볕이 그냥 따끈따끈한 게 매주가 아주 잠이 마르겠구만, 응? 아이고, 나도 이 기회에 썬텐을 좀 한번 해볼까? 썬텐! 아이고, 참기름이라도 발라야지 잘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섹시하다. 야, 이 새끼야! 그들이 그니 썬텐 하는 거 처음 봐? 뭐? 저런 발칙한 것들 같은이라고 저걸. 어머 세상에. 아니 노인네가 주책 바가지 않으면 기릿바닥에서 저게 뭐야? 등짝을 내놓고. 아이고. 아니 이 아줌마가 무슨 독백을 그렇게 크게 말해요? 노인네가 썬텐 아줌마들. 가요. 아이고 젊은 것들 아무튼 저거 아이고. 아이고 내가 더럽고 지랄해서 내가 썬텐 안 한다. 흑삼동이 어디야 흑삼동이야. 저건 저건 뭔데 저렇게 주렁주렁 쳐달고 다니는데? 아, 진짜 바쁜데. 아, 네. 이놈의 자식! 뭐야? 야, 이놈의 자식아! 여기 지금 매주 말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꺼는데,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꺼는데, 그만, 이놈의 자식아! 아, 이 할머니가 미쳤다! 아, 여기 할머니 안방이야? 여따 그러고 왜 매주를 말려?
어, 냄새나게. 아, 나 지금 어차피 반말 짓거리야, 이놈의 자식아. 아, 왜 때려? 우리 아버지도 안 때리는데 왜 때려 할머니가? 어자, 아버지가 안 때리니까 네가 이렇게 싸가지가 파가지구나. 나 지금 이거 말로는 안 되겠다, 이놈아. 어, 이놈아, 이놈아. 넌 왜, 왜, 왜? 애기 빈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네. 누나! 어, 아이고. 빈바라, 빈바라. 아이고. 아이고. 얼른 나오세요. 밥 다 됐어요. 저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아. 그냥 세상이 말세라고 말세야. 저놈 저걸. 저놈이라니? 아니, 준이라 아세요? 제 사촌동생이에요. 엥? 사촌동생? 예. 형, 이 할머니 뭐야? 왜 이 할머니가 형네 집에 있어? 아, 나 진짜. 아, 언니 가정 말해보죠. 가정부? 어. 아니, 이 꼬부라 할머니가 가정부라고? 저건 제 싸가정 저건. 쪽팔리 매기에 맞아서. 아, 이게 뭐야, 코피나고. 아, 쪽팔려. 아, 짜증나. 아, 진짜. 장남아버지도 너 여기 올라온 거 알고 있어? 너 그만 시골로 내려가. 싫어. 나 여기 살 거야. 응? 아, 조련님, 저 작은아버님 걱정하실 텐데. 아유.